페이지에 지금 35페이지에 4 핸드아웃 봅시다. 자, 보세요. 자, FER이 어근이 캐리예요, 캐리. 물건 등을 나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페리가 뭐야? 페리가 바닷가가 있잖아. 페리 뭐였어요? 페리? 뭐야 이게? 여객선 아니야? 여객선? 여객선? 여객선이잖아. 페리가 그래서 처음 하는 거냐 이거? FER을 간단히 정리했었을 텐데 트랜스퍼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되게 어려운 건 빼도 안 되겠지. 하자. 컨포. 야, 멍 때리고 쳐다봐. 시간 없어. 멍 때리고 쳐다봐. 컨포. 함께 나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께 얘기하자. 이거 협의하다예요. 컨퍼런스. 협의회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르다. 그러니까 컨이 강조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안한 건데 이거 외우지 말라는 거지. 아, 이거. 나중에 내욕하지 말아라. 나중에 보면서 이게 3학년 때 나오는데 잘안 나와요, 솔직히. 속은 것 같아 하면서 능률복귀 찾아봤더니만 있네 여기. 고3 때 이뤄질 일이야. 지금 강제해서 외워가지 않겠습니다. 수요하다, 수요하다. 완전히 나르는 거니까 수요하다겠죠. 이게 함께 나르는 거면 협의하다고. 완전히 나르. 커니 함께도 되고 완전히 강조도 되잖아요. D4 갑시다. DIF는 DIS니까 이게 반대 뭐 이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다르게 날라요. 나랑은 다르다예요. 이거 어근으로 왜 그냥 왜다 아는다. 니네한테 지금 디퍼런트 배우라고 지금 이 핸드아웃 맞는 줄 알아? 다르다예요. 디퍼런스 인디퍼런트는 무관심이에요. 패티 A가 뭐야? 무예요. 무. 패스가 뭐야? 아니냐 이거 심퍼시? 심퍼시 안 했냐? 동정심? 근데 왜안 나와? feel 아니야? feel? 감정이 없어요. 무관심이라고요. 엔티퍼시는 얘는 좀 이상한 애들이네. 텔레퍼시. 멀리까지 느껴요. 정신감, 뭐 이런 거. 텔레퍼시가 통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더 나갈 수 없어. 빨리 이거 나가야 되지. 인퍼. 중요한 단어네요. 봐봐. 필기되어 있는 건다 T야. 필기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 T 아니야. 필기되는 건다 T야. Info 안쪽으로 즉 머릿속으로 나르는 거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추론하다. 잘안 나오니까 나중에 고3 때 하고. Inference 하면 추론. 머릿속에서 뭔가를 막 돌리고 있는 거야. 추론. 나와요. 고1 때도 나와 이 단어. 어근을 생각해. 안쪽에서 날아서 막 뭔가 정보를 가지고 막 추론하는 거야. 셜록 홈즈. 어퍼의 OF는 원래 OB인데 얘가 강조라고 쓴 거예요. 강조라고 써야 돼. 뭐라고 쓴 건지 못 알아보겠다. 강조란 말이야. 제대로 날라 주는 거잖아. 너 가져. 내가 갖고 왔어. 내려가자. 니네부로 어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프리퍼 미리 날라요.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뷔페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갖고 오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뷔페 가서만 먹을 거 있나 보면 먹을 거 없어 솔직히. 뷔페 안간지참 오래됐지, 우리. 올 1월 달에 한번 갔었는데, 그게 이제 그, 대학 간 애들이 왔길래 올라가서 사 먹는다고 갔어. 저기 위에 후쿠오카 가서 먹는데, 마지막이었네요. 1월 달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좀 늦게 왔으면 그런 것도 못했겠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프리포라는 단어가 왜 전치사 2가 나온다 그랬니? 얘가 라틴어 계통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거하고 비슷한데 아까 했잖아 2가 나온다고 superior to inferior to 했었다고요 prior to 15가 있다고 전치사 편에 이것만 T예요 I prefer drinking tea to drinking coffee 삼성고 1학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drink 쓰면 안 돼요 전치사 2예요 2가 부정사도 있던데요 시험 문제는 전치사밖에 안 나와 교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부정사로 시험 나온 거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하세요 뒤에 동명사 나와야 돼요. 뒤에 명사 나오든가. 나는 커피 마시는 것보다 차 마시는 걸더 좋아해. 얘들아, 차는 좀찬 성분이 있어요. 녹차 이런 거. 이 속결로 안 좋은 사람은, 장안 좋은 사람은 먹으면 안 좋아요. Anyway.
내려갑시다. 저거 하려고 한건 아니고. 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한다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합시다. 밑에 가자. 쉬운 것부터 해결하자. suffer. SUF 밑줄 치고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쓴데 구멍 뚫린 거야, 이거? SU, 박, 아니고요. SUB 쓰세요. 재밌는 거 있어. 불당? 누굴까요? 아, 문지. 자, 동영상 녹화되니까 이거 장난치면 안 되는데. SUB 하고요. FER 해가지고 아래로 나르다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 써. 소설 써. 전시에. 땅 속에서. 이런 거 했었지? 처음 하니? 소, 전시의 땅 속에서, 아래에서, 땅 속에서, 전쟁 물자를 날라, 점점점, 써. 전시의 땅 속에서, 전쟁 물자를 날라. 얼마나 힘들겠어, 땅 속에서, 땅굴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는데, 써. 나중에 따로 연결돼. 옆에 건 지금 하면 안 되고. 얘는 자동사라, from 나와야 됩니다. from 나와야 됩니다. 지금 303차 한번 끝나고 두 번째 애들은 서퍼가 자동차라는 걸 거의 기억하더라고요. 외우더라고요. 그게 몇번 나와서. transfer, trans가 across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나르다 아니야. 전학 전근하다 갈아타다. 지하철 타면 나오잖아요. you can transfer to number 3, 뭐라 하지? number 4 line 이렇게 나오잖아요. 4호선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서울 가서 지하철 타면. 자, transfer까지 했고요. 다 필기한 건 T야. 자, 이제 refer to 갑니다. refer의 re가 강조도 있고 다시도 있어요. 뒤도 있고 여기는 뒤는 없어요. 강조 다시 뒤가 있는데 re가 강조일 때는 완전히 나르다. 그럼 보내다. 써봐라. 완전히 하고 강조하고 re가 강조일 때고 re가 다시일 때가 있는데 강조 완전히 나르는 게 보내지다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몸의 탓으로 돌리다도 되고요. 잘안 나옵니다. 이거 리퍼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건 해야 됩니다. She was referred to the hospital. 그럼 그 여자는 보내졌다. 어디로? 병원으로. 이때는 이 to가 굳이 refer to의 to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커미티 MIT는 뭐니? 샌드에 샌드. 아까 했잖아. She was committed. 그러면 보내진 거예요. 병원으로 보내졌다. 둘다 똑같아요. He referred his victory to Providence 하면은 그는 그의 승리를 운으로, 천운으로 돌렸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뜻인데 대문자로 쓰니까 섭리네. 어쨌든 그렇게 뭔가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할땐 to 쓰이잖아. Attribute도 to 쓰고. 자, refer to 어디에도 보내라는 뜻이 있구나. 완전히 나르다니까. 근데 또 다른 뜻이 뭐뭐라고 지칭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은 어근을 막 연결한 상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이게. 니네 이거 303에서 했어요. 봐봐라. 자, 이거로 갑시다. 탐 먼저 합시다. Tom was referred to as a genius when young. 됐고, 어렸을 때. 몇 형수야? 에? 5형수예요. 이거 얼마 전에 했어, 니네. 5형식 수동태 얘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Somebody, 써. 불러, 문지원 씨. referred to가 동사야. 이거 그대로 써. referred to. 지금 써. Somebody referred to. 목적어가 뭐야? Tom. 어디서 톰이래? 톰과 제리야? 아, 저 성씨만 아니면 저거 그냥. Somebody referred to Tom as a genius가 있어. Somebody referred to Tom as a genius 물결 표시. 거기 밑에 났어. referred to 밑줄 치고 뭐 쓰는 거야? OV. Tom 밑줄 치고 O. As a genius가 O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의 수동태라고요. 고3 때 영작으로 나온다. 봐라. 탐은 천재라고 여겨졌었다. 어렸을 때 나이 들어서
슬픈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됐고요. 어렸을 때 되게 천재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됐고요.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위에 거는 the asterisk의 aster가 어근이 스타예요. 이게 A 빠지고 E 빠지고 A 넣으면 되는 거 아니고 스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타예요. 뭐니 에스테리스크가? 별표들. 별표들은 뭘 나타내냐? Difficult words. 이게 한 단어로 뜻이 뭐라는 거야? 뭐뭇을 가리키다. 어딨어? 지칭하다, 가리키다? 별표 나온 거는 그거는 어려운 단어라는 걸 가리키는 거다. 외워야 돼, 이거 어떻게 해. 밑에 건안 하겠어. 중요한 것만 하자. 이거 중요해, 들어. 5번은 중요해, 별표 하자, 별표. 씨. 이것 때문에 이거 한 거야? 이앤 다운 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두 문장 때문에? 이거 한 문장 때문에? 자, 밑에 갑니다. 밑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다시 하고 다시 가져와봐라고 책좀 아, 까먹었다. 다시 가져와봐라고. 참조하다. 레퍼런스 외워야 돼요. 참고 추천서 외워야 돼요. 추천서가 recommendation보다 네가 한영사전을 찾으면 추천서라고 치고 한영사전을 누르면 영어가 주르륵 나오는데 몇개 나오냐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레퍼런스고 두 번째가 recommendation이에요. 이게 먼저 나와요. 레프리 심판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저, 저 맞아요. 예문에도 있어요. 가자, 가자, 빨리 가자. Please refer to a dictionary. 이거를 처음 보진 않을걸. 여기까지 하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Refer to the document which is attached. 오늘 시험 봤던 거 아니야. 보통 이거 없죠. 고3 되면 이거 없이 나오죠, 그냥. Attached가 뭐야? 첨부된이죠. 첨부된 document는 뭐야? 서류. 보통 공식 서류 같은 거.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온 걸 다큐멘터리라고 하잖아.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동물들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있는 그대로 막 보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재밌는 건 실제로 막 사자가 사슴 막 잡아가지고 막목 물어서 죽인 다음에 막 뜯어먹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짜릿할 수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멀리서 찍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음 장면이. 근데 되게 잔인해요, 그거. 옛날에 그거 깝깝해가지고. 몇년 전인가 동물의 왕 같은 거 이런 거 유튜브에 가가지고 뭐 사자의 사냥 뭐 이런 거 쳐가지고 영어로 되게 치잖아요. 그럼 나오는데 아우 전 잔인해서 안 보는 게 나았겠네. 그거 식구 생각을 했는데 잔인해서 안 보는 게 나았네. 사슴이 안 보는 게 낫다면서 그걸 또 설명하고 앉아있나. 사슴 같은 애가 새끼를 갖고 있는데 사자가요 표범인가요 기다 치타인가가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옆에서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 낳고 나면 이제 이 사자, 사슴이 힘이 없잖아요. 뛰대, 그래도. 야, 어미 사슴 쫓아가니? 새끼 사슴 쫓아가니? 어미 사슴 쫓아가요. 새끼 사슴은 겨우 서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뛰고 있는 어미 사슴부터 잡아가가지고, 물어가지고, 새끼 사슴 바들바들 떠, 서 있는데, 옆으로 끌고 와가지고, 둘다 죽여요. 아, 너무 잔인하대. 그거 보고 나서, 아, 더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19세 니네 보지 마. 그지 안 좋은 거 되게 많아. 무서워. 어쨌든 동물의 왕국 너무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좀 보자 이러고 있더니만 괜히 봤다. 이러면 잔인한 거 나와 거기 보면 더 잔인한 건못 보겠더라고. 어쨌든 다큐멘터리 얘기하면서 딴소리했고요. 다큐멘트가 서류예요. 서류. 그 첨부된 서류 참고하세요. 이 말이야 명령문으로 쉬워요 문장 외우시고요. 니나 쉽지 쉬워요. 실제로 쉬운 거예요. 자책 가자 이제. 사진 정리로 할 만한 건 하고요. 가자. defer란 단어가 DIF가 away래요. 야, away는 뜻이 뭐니? 반대라고 했니, 내가? 그가 잘생겼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무슨 말이야? 아니라고 다르게 나른다는 얘기고 멀리가 다르게 나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for and transfer 다돼 있으니까 쓸거 없어. from 나와야 돼요. 자, different 나왔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게 여기 있구나. differ from이 있는데 얘를 같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애는 도대체 뭐니? 얘들아 이건 뜻이 뭐니? different from 뜻이 뭐니?
뭐뭐와 다른이야, 다른. 얘는 뜻이 뭐니, 디퍼 프롬은? 뭐뭐와 다르다야. 얘는 다른이야. 같은 말 만들려면 앞에 뭐 써야 돼? 이게 있어야 다르다, 얘들아. Be different from이 돼야 다르다야. 왜 이거를, 얘는 다르다란 동사가 아니야. 얘가 다르다야. happy의 뜻이 뭐니,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은 행복하다. 아니야, 행복하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비동사가 있어야 행복하다. 얘는 행복하니. 영어에 행복하다는 동사가 없어.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아니, 이게,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indifference apart 약간 했어요. may no, it makes no difference to me. 밑줄 치고, 한 영어 할 거야.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것은 그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란 말은 저한 간대니? 물론, 저한 가는지 안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한테? 나 그냥 헤어졌어. 저한이 가든 말든,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me.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 저한이 가든 말든, 걔가 가든 말든, 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아. 여기 만약에 make big difference, 그럼 뭐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 저렇게 생긴 문씨가 빠졌어. 그럼 수업이 이루어져요. 이 모임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잘생긴 내가 빠졌어. 여자들 다 가지. 여긴 올 때가 아니구나. 여자 남자들 보면서 나 가요 나 웃어. 뭐 진지하게 그래. 그게 웃겨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이냐? 큰 차이를 만든 말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씨 아무래도 집에 가서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아까부터 막 농담해 농담. 하자자 아무 상관없다란 말이고요. 내려갑니다. 여기 뭔데? Difference는 similarity야, 발음 써.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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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 옆에 이거 써. 지금 써. Similarity 앞에다 DIS 붙이면 뭐야? 반대니까. 차이겠네. 유사하지 않은 것. 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걔는 쌍둥이인데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쌍둥이인데 같지 않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쌍둥이인데 같지 않지 뭐 이단성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issimilarity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니네가 나중에 하겠지만 s로 시작하는 말의 반대말은 보통 dis. d가 오는 것보다 dis가 훨씬 편하지 않냐? 둘 다 반대인데? 이게 지금 니네가 어시뮬레이션이 아 그냥 이렇게 쓸 거. 어시뮬레이션. 시뮬러 같은 말이 얘들아. AS는 뭐야? 투겠지 뭐. 이건 뭐냐? 시뮬러 하면 같은 일 아니야. 뭐니? 동화. 비슷해지는 거. 고2, 고3 단어 얘들아. 저까지 게. 반대말 뭐겠니? 무슨 시뮬레이션이겠냐 이거예요. 앞에 뭐지? 앞에 뭐 붙이겠어? DIS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지금 DIS 붙이면 반대말 된다. S로 시작하는 말에. 그래서 지금 떠올라서 하는 건데 Dissimulation 되면 얘가 반대잖아요. 얘는 뭐야? 이화예요. 이화. 이화가 뭐예요? 이화에다 할 때 그 이화예요? 아니고요. 이거는 동화의 반대말 다르게 되어지는 거란 뜻이에요. dissimulation, assimilation. 어그는 왜 외우라고 난리 치는지. 자, 이건 영어 수업, 단어 수업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애들아. 전 단어가 필요한데 이걸 해야 단어거든. 불화라는 말 다산 정리해. disharmony 하면 되고요. harmony 반대말 dis가 붙었네요. 내려가자. 자, DIS 더 해보겠다. Disclose, dis, 산정리해. 폭로하다, reveal, 해치다, expose, 노출하다, 까발리다, 이런 거 아니야. conceal은 뭐야? 야, 아니냐, 이런 거? 했지. 야, 시간 끌지 말고 대답해, 임마. 시간 없어. 숨기다? 숨기다, 무슨, hide만 알고 사지 말고. 숨기다, 까발리다. dislike는 마더통에서 했어요. disapprove는, 걸렸네, 씨. 사진 정리하면 되겠다. 정리 깔끔하게 됐대요.
프로브부터 시작합니다. 프로브, 어프로브, 디스, 어프로브, 디스프로브 이렇게 가요. 얘가 순서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요. 얘가 고3 때 나와요. 중학교 때 나와요. 프로브는 증명하다예요. 그러면은 증명이 돼서 그 약이 그럼 승인해야지 뭐 어프로브예요. 그거에 반대는 어프로브 반대니까 디스 어프로브 하면은 반대하다예요. 얘는 뭡니까? 그런데 고3 때 나와요. 그게 어떻다하다는 걸 증명하다고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다예요. 아님을 증명하다 해서 반증하다예요. 처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기. 오래 시간 걸리지도 않고요. 저렇게 외워야 돼요. 특강에서 다 했어. 어떤 애들은 얘는 뭔데? 아니 줌 나갔다고 말할까봐. 디스어드밴티지 불이 이것도 단점, 디메리트, 드로우백, 숏커밍 있는데 사진 찍어서 정리하시는데요. 이건 이번 수능에 나왔어. 드로우백 뭐에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 단어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어느 고등학교 중간고사인가 2학년, 2학년. 이게 선택지인데 이거 뜻을 몰라서 틀리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그건 여자 고등학교에서 기억나요? 그 여자애들 같아요.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은 프로즈 앤 콘스 틀린 놈들 있어 세상에. 아. 자 가자. 이 페이지 끝내고 싶어. 가능할까? 씨. 가자. in 부정이고요. 인디펜던트는 아 너무 많다 이거. 자 i에는 아, 안 돼, 안 돼. 지금 12시인데 이거 지금 하긴 그렇고.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할 테니까. 잡아봅시다. 자, 보면요. IN이 부정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봐봐라. IN은 총세 가지가 있어. 이게 지금 35페이지고. 여기 아, 35페이지 이거 했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쓰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전에 했던 겁니다만, 간단히 한번 봐볼까요? 자, 봅니다. P35. 야, 이것만 쓰고 사진 정리하고 책에다 잘 붙여놓으면 네 머릿속에 들어가니? 정말 그게? 정신 차려. 내가 언제 네 성적 올려준다 그랬어?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성적은 네가 올리는 거야. I에는 얘들아 뜻이요. 이 반대도 있고요. 또 안쪽도 있고요. 또 위란 뜻도 있는 거야. I에의 어근이. 반대라고 쓰는 건 너무나 이 마이너 임파셜이 뭐야? I am이 반대잖아요. 파셜은 뭐야? 파티의 회용사 형 아니야? 부분적인 또는 뭐야? 편파적인인데 이거에 IM 붙으면 뭐야 뜻이? 공정한이 되는 거죠. 안쪽은 너무 쉽게 인도어 문 안쪽에 위는 인플릭트가 뭐야? 플리트가 뭐니? 때리다예요. 위를 때린 거야. 내가 저이 건물 밖에다가 불법 주차하고 올라왔다가 수업 끝나고 내려갔더니만 내차 위에다가 경찰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딱 때려놓고 갔다고요. 같은 말 뭐야? 얘도 IM이 위에요. 위에다 두고 갔다고요. 이 LEV가 위에요. 이 LEV가 나중에 엘리베이터 할때 등장해요. LEV가 위에요. Relieve 뭐 이런 거할때 Alleviate 다 거기 나와요. Lever가 지렛대라 뜻 아니야. 이게 다 뜻이 뭐니? 벌금, 고통 등을 부과하다예요. 자, 그런 얘기가 저기 써 있어야 되고요. 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어야 되고요. 내려갑니다. 인디펜던트의 IM 밑줄, DE 밑줄, 팬드 밑줄, ENT 밑줄. 팬드를 정리하라는 거죠. 자, 디펜던트를 밑줄 치세요. 얘는 뭐니? 회원사로?
예를 들면 A가 붙으면 반대. 이거 의존적인 아니야. 그리고 괄호 열고 쓰세요. 의존적에서 괄호 열고 부정적이라고 쓰고요. 아, 이거 써주자. 봐봐라. 그리고 위에다 이거 쓰죠. 야, 또 이게 또 떠올라가지고. 인터디펜던트는 뜻이 뭐냐면 얘들아, 상호 의존적이라는 뜻이야. 이건 좋은 뜻이다. 서로 돕고 산다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요, 인터커넥티드, 서로 연결된, 그리고 뭐 커뮤니티, 공동체, 무슨 뭐이 쉐어, 뭔가 공유하다, 그룹, 이런 게 나오면은 소사이어티, 소셜 이렇게 나오면 같이 다 함께 잘 살기 좋은 얘기.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된, 무슨 뭐이 혼자의 뭐 솔리튜드 뭐 이런 것처럼 따로 있는 것들하고 다르게 좋은 쪽 얘기, 이건 서로 협력하고 뭐 이런 거. 인터디펜던트는 좋은 쪽 얘기, 이건. 자, 독립한 동그라미하고 무관한 옆에 쓰세요. 그 위에 한국 vs 일본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어야겠죠. 같은 말이 무관한은 irrelevant 쓰시는 거고요. CF에서 regardless of 쓰는 겁니다. 쓰세요, 이거. 적잖이 필요해요. 뭐가요? 이게 얘들아, 이해해야 되는 게요, 무관하다는 얘기가, 인디펜던트가 왜 무관하냐면, 빨리 얘기할게. 한국이 독립했기 때문에, 독립했잖아요. 독립한 아니야.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놈들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무관한 나라가 된 거. 이게 인디펜던트가 독립한으로만 외우고 살면 너무 순진하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 무관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irrelevant는 관련이 없는 이란 뜻이냐? IR이 반대니까. 이게 뭐야? 유용한 또는 관련된 이란 뜻이니까. regardless of는 전치사로 지금 CF 쓴 건데, 얘도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전치사잖아. 써.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전치사에. 이게 부사 예어 같은 거야. independently하고 독립하여라고 밑에다 써. 뭐뭐와 무관하게 하고 얘하고 연결하라고. 그냥 독립하여라고만 외우면 안 돼, 이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는 독립돼가지고 독립된 개체예요.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말이 된다니까? 고2, 고3 때 이게 떠오르길 바래. 고1 땐 그냥 무조건 독립하여겠지. Independence Day, 7월 4일 쓰세요. 자, inevitable 나왔네요. 불가피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저희 앞부분에, 저 특강에서, 앞부분이 자꾸. 특강에서 했겠지만, 자, 갑시다. 자, 이게 뭐에서 나온 거냐? 나도 헷갈리네, 씨. 자, 보세요. avoid란 단어가 동사로 회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그냥 봐. 전에 했는데 왜또 하지? 그냥 봐. unavoidable. 사진형님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사진형님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깝깝하게 생각해? unavoidable.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네요. 이게 이제 evade가 나와요. evade도 회피하다예요. 같은 말이라니까? 이는 뭐야? 아웃이에요, 아웃. 밖이에요. 베이드는? 고어예요. 이게 특강에서 했던 거 이거. 인베이드, 이베이드, 뭐. 인베이시브, 뭐 이런 거 했을 테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기 누가 있다. 돌아가요, 밖으로. 회피해야 돼. 얘는 모양이 좀 바뀌잖아요. 뭐로 바뀌어? 인. 에비터블. 에빗이 뭐라는 거야? 이베이드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바뀐 거 아니야.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게 형용사로 불가피한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이란 뜻 아니야? 불가피한. 그러면서 이거에 CF해가지고 뭐 쓰냐면은 inevitably 부사로 써야 되겠군요. 거기 보면 부사가 있어. inevitably. inevitably가 뜻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게 반드시 뭐뭐 하게 되다.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뭐 같은 말이 되냐면은 invariably 같은 게 되는 거야. 아,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거 정리 하나만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 메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나? 얘는 뜻이 뭐야? 베리가 뭐야? 베리가 뭐냐고? 변하다 아니야? 이거 아니냐 이런 거? various, variety, variation.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한다. 그거 했으면 이거 썼을 거예요. 이거 invariably. 이거 뜻이 뭐야? always 이거. 고3 때 이거 가지고 니 헤매지 말라니까 이거 always로 알고 사는 게 너한테 편해. 매년 고3을 가르쳐본 경험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he is invariably winning. 이길 거야.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없게란 말 아니야. 변하는 게 없다고요. 걔가 참가만 하면 무조건 걔가 1등이야. always라고. 그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됐고요. 이게 지금 그거 한 겁니다. 밑에 가면요. It is inevitable. 대디아는 it is 다음에 대절 나왔네. 형용사 나왔으니까 증가조법이네. 대디아는 피할 수가 없었다. The company would lay off staff. lay off 뭐야? 해고하다. 오늘 시험 본거 아니야 이거? 시험 보면 있었지. 해고하다. Fire, dismiss, 사진 정리 나중에. 야. LCC란 단어 알아? 저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써있네요. LCC가 뭐야? 자, LCC가 쓰이는 말이에요. Low cost, 맞지? cost. carrier. low cost carrier. 그러니까 뭐야? 저가에 나르는 애. 사람을 나르는 애. 저가 항공이에요. 난이 단어를 고3 교재에서 처음 알았어. LCC를. 그러고 났더니만 YTN 같은 뉴스 채널에도 나와요. LCC라고. 저가 항공. 뭐 있니? 뭐 망했냐? 그거 아직도 있냐? 어떻게 되냐? 에어부산. 아, 요즘은 망했다 그러는 게 정말 농담으로 할 말이 아닌데. 씨. 지인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제주 같은 거갈때 그냥 음료수도 한잔안 주는 항공사 있잖아. 값을 가장 싸게 해가지고 왕복 3만 원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 알아야 되겠죠? 옵티미스틱, 패시미스틱 사진 정리하세요 이거. 사진 정리해서 디스미스까지 해고하다. 넘어가자.